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 맞아. 약간 살맛이 났어요. 그쵸, 그쵠, 맞아, 맞아. 아, 왜 이러냐, 진짜. 진짜. You were watching some BTS content and their clothes just caught your attention. You want to dress like them, but how? Let me introduce Fashion Chingu. Fashion Chingu is an online store that recreates K-pop and K-drama fashion, so that everyone can get their favorite idol's fashion on a budget. You can choose with these various groups and dramas that you love. Newsflash. They will be having a flash sale on April 22nd to 24th with 15% off on all items. Enjoy free shipping for orders over $60. And yes, they ship almost worldwide. Get yours now, and have a twinny vibes with your bias. Link will be in the description box below. 꽃이만 나가지고 이거 좀 걱정되는 게 이거 꽃이랑 우리랑 구분이 안 갈까 봐. 너무 구분 잘 되는데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저희 어머니 꽃꽂이 하는 건 봤었어요 그때. 저는 제가 꽃이라. 다들 본인들의 탄생화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저 호랑이 꽃이요. 저 저기 있어요. 클레마티스. 호랑이 꽃이야 너. 나 호랑이 꽃. 그러니까 착각. 나 뭔지 몰라. 그러니까 착각 좀. 그럼 우리 진영부터 뭐 생일 말하고 그 탄생화가 뭔지 한번 물어봅시다. 저의 생일은 12월 네. 4일입니다. 12월 4일? 12월 4일이면 와 설마 365종을 다 알고 계시단 말이야? 아니야 지금 약간 두대회전 지금 내가 멈추신 거 같은데 아 설마 처음부터 모르시겠어? 전 12월 30일입니다 12월 30일 남매 남매요? 비영이 실제로 남매예요 여동생이 있잖아요 실제로 맞아 아 그래서 남매구나 아 이 평행 이론 죄송한데 네. 남매가 아니고요 납매입니다 납매 납매야 꽃말은 뭔가요? 자애 자애 전 10월 13일입니다 조팝꽃이에요 네 아니 참 이거 웃으면 방송 이상하게 나가요 웃지 아, 마요 제가. 웃지 마 왜 웃지 마요 방송 이상하게 나간다고 이거 오래 살아요? 나무니까 오래 살아요 조팝나무는 봄에 나오는 꽃이에요 걔네들은 그리고 제일 흔한 꽃 중에 하나예요 길거리 가다가도 보는 꽃이 조팝이에요 흔하니 또 웃어 왜? 야 그냥 설명만 들었어 야 쳐다볼 때 왜 이 꽃이 몰랐어 그냥 아 흔하구나 흔하다 흔하다 나무가 흔하면 좋은 거지 저는 2월 18일 생입니다 미나리 아제비 아제비? 미나리 아제비 아 미나리 아제비 미나리 아제비 미영 꽃말이 어떤 건가요? 미나리 아제비가 천진난만 천진난만 진짜 딱 어울리지 않아요? 딱 어울리네 와 진짜 룸바 룸바 두비두바 자 다음 수양꽃은 이게 너무 꽃말이 뭔데 꽃말 제 생일은 12월 4일입니다 네, 수영이라는 꽃입니다 수영? 형 수영 잘해요? 수영 하늘 정도의 어깨를 가진 남자 수영 선수 수영 선수 음파 음파 야 진짜 딴딴딴따 따라따 띠또또 비더보디꼬돕 따바라빠 삐또똑똑 띠똑똑똑똑똑 아니 옛날에 호비 형이 이게 방송에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시끄러운 줄 알았는데 그냥 시끄러워요 그냥 시끄러운 거 맞아 쌉쌉쌉쌉쌉쌉쌉쌉쌉 오디오가 비면 안 된다는 약간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그냥 시끄러운 거였어 쌉 됐다 무조건 효과음 필요해. 난 그 호비가 그게 제일 충격적이었다면 버스 앉을 때 뿅 이런 거. 아 그거는 정말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버스 타고 왔는데 네. 어떻게 했다 했죠? 스스로 앉았을 때 뭐 뿅 소리를 냈다 그랬나요? 혼자 그랬대요. 제가 혼자. 버스 혼자 타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네, 정말 그 너무 이제 습관이 된 거죠 그런 효과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을 때 또이 소리였어요. 진짜 이거 또이 이거 또이. 느낌 있나? 선생님 비우셨는데. 아니 안 비. 형, 적어도 형이 수술하면서 웃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 진지하겠다면서 형이 웃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진지하겠는데 앞에 자꾸 웃잖아. 아 형이 너무 웃었어. 저는 뭐 저 형은 저기 꽂혔나 봐. 벌칙 아니야 벌칙. 벌칙이라니 남의 작품한테 섭섭해. 아니 그게 어떻게 화가 아니야. 마지막 하이라이트. 근데 어디 놔뒀어요 형 거? 아니 형 거 어디 있어요? 뭐 어디 잃어버렸어요? 형 빨리 아니, 마주치세요. 아, 저건가? 빨리 눈으로 보세요. 제 작품의 이름. 형! 마주치는. 거미, 독거미. 아니, 야, 왼쪽을 못 보겠어. 이거 볼 때마다 웃기다니까. 나도 못 보겠어. 아, 일단 쓸 수 있는지가 형, 궁금해. 형, 저 맞춰볼까요? 왜? 달팽이? 아니야. 저 달팽이 눈 두 개 아니야. 제 작품의 이름. 아, 형, 저 가운데 대단해. 있는 게 너무
돌출이 돼 있어가지고 약간 좀 무서워요. 약간 그 수맥 탐지 네. 같기도 하고. 아, 제 작품의 이름은 동심입니다. 동심. 아, 한번 써보실 수 있나요, 동심을? 저는 아니고 휴가 씌워주기 위해서. 아, 왜? 야, 주인이 먼저 써야지. 아, 주인 먼저 쓰고 검사를 해줘야지. 어, 저거 끈다구나. 와, 써진다. 와, 대박이다. 야, 저 가운데 튀어나온 게 지금. 야, 외계인?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외계인이라니, 괜찮아? 석진이는 외계인 어때? 어? 아, 꺾었다. 아니야. 저 다 써요, 다 써요. 자, 박수 한번 칩시다. 야. 어? 그 비둘기 소리 아니야? 사실 오늘 미션에는 스파이가 있었습니다. 어? 어? 스파이요? 모르셨죠? 나 아니다. 야! 진짜! 야, 얘가 다섯 개 찾았는데! 야, 진짜. 야, 너냐? 아니다. 한 번에 덤벼라, 너 어떤 건지 알고 있었지. 시간 없다. 야, 너 야, 어딘지 알고 있었지. 진짜 한 번에 덤벼라. 야, 너 한 대 시험하다 여섯 대마다 임마. 휴지 바닥 받고 찾았지. 야, 다섯 얘가 개부터. 다섯 개였는데. 와, 이거 충격적인데, 진짜? 설마 태형이야? 스파이 정구야는 태형이. 얘 표정 관리 안 되는데? 야, 나 진짜 표정 관리 안 될 정도로 진짜 충격이야. 정구기 아니야? 난 진짜 아니야? 아무것도 몰라. 진영 아니야? 여기서 스파이가 출연한 사진은 마이너스를 찍을 겁니다. 에? 너냐? 너냐? 야, 너야. 재욱 너냐? 야, 재욱 정수호의 마지막에 발표했어요. 재욱 정수호의 마지막에 발표했어요. 재욱 정수호의 마지막에 발표했어요. 우리 그렇게 복잡하게 가지 맙시다. 재욱 나도 안 된다. 야, 이제 끝냅니다. 누가 사진 제일 잘 찍어줬냐? 형. 야, 누가 사진 제일 많이 형이죠. 찍어줬냐? 뭘? 형이죠. 왜 나야? 누가 사진 제일 잘 찍어줬어? 재욱인 거 같아. 형 사진 제일 열심히 안 찍어. 제일 열심히 아니야, 정국이야, 정국이. 정국인 것 같아. 정국아, 내 눈 봐. 너 얘 봐, 가만히 있는 게 진짜 아니야. 저기 눈 피해. 너 눈 피해. 진짜, 난 모르니까. 야, 나 이거 진영이야, 이거 진영이야. 야, 왜 나야? 나 진영이야, 진영. 진영이야. 덕분이 스파이가 누군지 맞추시면 그 스파이의 미션에 실패합니다. 아, 진짜? 야, 진짜로? 어? 그러면 저는 무조건 미션에 성공시켜야겠네? 여러분. 자, 스파이는 접니다. 자, 나예요, 나. 나예요, 나. 저기 가봐, 저. 와, 뭔 말이야? 뭔 말이야? 하나, 둘, 셋! 난 진짜 모르겠다. 나 지민이. 난 진영. 자! 자, 지민이 손! 지민이 손. 하나, 둘, 셋, 넷. 네 명. 네 명이라고? 지민이? 나 진영 했었어. 진영. 세 명이에요, 세 명. 세 명. 지민 씨 셋. 진 하나. 본인 한 명. 본인 한 명 여기 있어. 좋아, 좋아. 아, 이렇게 보는 가늘이 빵 터지는 건 처음인 것 같네. 소수 의견도 의견이에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릴 때 반장 선거 이후로 본인 찍는 사람 처음 봤다. 나야, 나. 그러면은 스파이는 일어나서 본인이 스파이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아, 아, 오케이! 맞춤아? 야. 야, 스파이 맞췄을 것 같아요. 내가 진영이라 했잖아요. 진영이야, 진영. 아, 진영이야? 아, 진영이야? 진영이야 했잖아. 와, 대박이다. 일단 호비는 야, 난 큰일 났다. 야, 난 큰일 났다. 나 두 장이야, 두 장. 두 장이에요. 아니야, 어차피 틀렸고, 어차피 틀렸어. 어차피 없었던 사진이야. 어차피 틀렸고 한 점밖에 없다고. 그치? 아! 너 더 있어. 자 여러분 보세요. 아니, 자 여러분. 아, 이거 레전드야. 나밖에 없. 나이스. 야. 야, 이거 진영이야! 자, 정보인! 야, 이거 진영이야! 저 이름 안 나왔죠? 자, 그러면 이실 잃을 것 같겠습니다. 사실 점수를 더 까야 돼요. 뭘 들고. 내가 차마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자, 이제 얘기 아, 자, 오케이. 정보. 야, 종구야! 몰라, 몇 점이지? 졌어, 이미 졌어, 끝났어. 안 잡히죠, 뭐야. 아, 종구야, 일로 와봐. 종구야, 앉아봐. 끝났어. 아니요. 야, 정우 아닐 수 있대. 근데 이실 짓고도 해야지, 근데 씨. 점수 듣고 이실 짓고 하자. 마이너스 5점 14점. 어? 이실 짓고 해봐, 빨리. 14점. 어? 이실 짓고 해봐, 빨리. 아! 설
솔로발 솔로발. 와 조용히 있었으면 조용히 있었으면 얘가 꼴등이 돼. 와 세상 이렇게 무서워. 빨리 어, 오래 살고 봐야 돼. 오래 살고 봐야 돼. 야 14점이 나랑 동점이야. 자 이게 진영일까? 어? 이 뒤에 진영일까? 누가 봐도 진영. 비야 아, 옷이 나, 옷이지. 나네. 저거 나야. 아니야. 어 잠깐만 태형이 형 태형이 옆에 사진 찍었잖아. 어머들아. 뭐라고? That's all for today. Thank you for watching. Please make sure to click the notification bell, so you would be updated on my next upload. If you have any suggestion on what video should I do next, please comment down below. As always, take care and see you on my next video.